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최근 계속된 무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피서객은 매년 3~4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는 555만여 명의 피서객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서객을 실은 대형 보트가 시원하게 푸른 물살을 가르고 무더위에 지쳤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너무 재밌고 스릴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해변에서는 모래성을 쌓으며 아빠와 어린 딸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날씨가 흐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시원한 것 같고 바닷가 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습하고 푹푹 찌던 장마철 무더위에 도시를 탈출해 피서지로 제격인 동해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와서 노니까 이제 더위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지난달부터 포항을 시작으로 개장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은 14일 26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2011년 480만 명이던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 폭염으로 553만 명까지 늘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시군도 여름 피서객 유치를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국제 불빛 축제와 울진 워터피아 축제, 영덕 황금은어 축제가 잇따라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